25호분들 집중해주세요. 근데 요거 단점이 있어요. 정말 한숨만 나올 것 같은 커버력이라서 커버가 잘 발리고 있는 거 맞겠죠? 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입니다. 바로 롬앤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롬앤 베어 워터 쿠션은 정가 28,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컬러는 다섯 가지로 나왔습니다. 저는 가장 어두운 25 샌드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케이스를 가까이 보시면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그라데이션으로 된 하늘하늘한 케이스로 나왔고요. 저번 누제로 쿠션도 케이스 거울이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 쿠션도 이렇게 일자로 필 수 있어서 거울 보거나 수정할 때 너무너무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컬러와 케이스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 퍼프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퍼프로 나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까미 퍼프예요. 저는 이 퍼프가 흰색이나 살구색보다는 이렇게 블랙 퍼프가 좋은데 적당하게 두께가 있으면서 기공감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쫀쫀할 것 같은? 퐁실퐁실할 것 같은 그런 퍼프고요. 제품의 향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코를 갖다 대고 맡으면 살짝 은은한 꽃냄새가 나는데 진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여러분 이렇게 메쉬망으로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약간 미샤 옛날에 메쉬망 쿠션이 생각나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서 있으면 내용물이 밑으로 쏠린다고 해요. 들고 다니시면서 새지 않게 조금 애기 다루듯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제로 쿠션도 25호를 썼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컬러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둘이 비슷한 어두운 25호 컬러에 살짝은 주황색 베이스가 조금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25호분들 집중해주세요. 진짜 찐으로 25호 쿠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 피부는 이 정도 느낌이고요. 저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24호에서 25호를 사용하는 피부입니다. 오늘 스킨케어는 닥토 에센스 크림 두 번을 발랐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묻어 나왔고요. 뽕! 쿨링감이 있어요. 퍼프 느낌이 진짜 좋다. 발리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진짜 시원해요. 살짝 물에 적신 퍼프로 발라주는 것 같은 정도의 쿨링감이거든요? 살짝 되게 물기 어린 느낌이 피부에서 느껴져. 근데 광이 진짜 예쁘다, 여러분. 커버가 잘 발리고 있는 거 맞겠죠? 제 얼굴에서 왼쪽을 발라줬는데요. 볼 쪽에 원래 잡티가 많은 사람인데 잡티는 그냥 이렇게 비치고요. 코 옆 붉은기도 은은하게 비침이 있고 수염 자국도 커버가 잘 안 됐고요. 뭔가 피부에 뭘 바른 것 같은 느낌보다는 제 피부랑 진짜 컬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 피부랑 유사한 컬러를 발랐음에도 붉은기 커버와 수염 커버가 안 된다는 건 커버력이 정말 낮다라는 거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진짜 피부가 너무 편안해요. 대부분 촉촉한 쿠션을 바르면 얇다고 해도 살짝은 이렇게 나 발렸어, 촉촉해, 얹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진짜 쿠션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촉촉한 선쿠션을 바르는 느낌? 컬러가 찐 25호입니다.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 겹을 발라줬거든요. 화사한 맛 없고 찐 25호 컬러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 겹 더 발라주고 올게요. 두 겹을 발라줬는데요. 확실히 한 겹 깔았을 때는 커버력이 진짜 없다라고 느꼈는데 정말 얇긴 얇지만 두 겹을 바르니까 커버력이 조금 쌓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붉은기 커버 이 정도로 조금 더 커버가 됐고요. 수염 커버는 이 정도. 이렇게 진짜 자리 잡은 트러블 흔적까지는 커버를 해주진 않네요. 완전 자연스럽게 쌩얼인 것처럼 컬러가 이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다크해 보이는 정도로 지금 얼굴에서 발색이 됐는데 25호 컬러는 평소에 로드샵 25호가 다 밝고 마음에 안 들었다. 뻥 25호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찐 25호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태닝하셨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예쁠 컬러예요. 첫인상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얇았던 게 좋았고요. 100이 최고 커버력이라고 치면 한 30 정도? 한 겹 발랐을 때, 두 겹 발랐을 때 커버력이 조금씩 얹어지는데 두께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요거는 진짜 피부 좋으신 분들은 얇게 한 겹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커버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컨실러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위에 쿠션을 바르시던가 쿠션으로만 두 겹 얇게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요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한숨만 나올 것 같은 커버력이라서 커버력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분감이 아니라 딱 정말 스킨케어 쫀쫀하게 촉촉하게 잘 먹어서 피부 메이크업 딱 예쁘게 한 요런 광채 쿠션이라서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고요. 밑이라든지 팔자라든지 턱에 몽글몽글 끼인다거나 주름에 끼이는 거 없이 세상 매끈하게 피부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퍼프랑 쿠션의 궁합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퍼프를 보여드리면 여기 안에 스며든 게 없죠. 찍으면 찍는 대로 바르면 바르는 대로 다 뱉어내는 퍼프인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도 바르면서 어떤 향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공 커버도 괜찮아요. 모공 커버도 괜찮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마스크예요. 완전 새 거입니다. 원, 투, 쓰리, 포. 무슨 일이야? 요거는 아이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어디가 심하게 찍혀서 묻어나온 거는 립이고요. 이게 콧등 부분 잡아주는데 조금 묻어났고 볼이나 턱 부분에는 안 묻어난 건 아니지만 엄청 심하게 묻어나오는 정도는 아닙니다. 묻어남은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묻어났고요. 얼굴에 찍힘 현상은 있는지 볼게요. 확실히 콧대 붉은 게 좀 살아났고요. 광대 부분은 심하게 찍힌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입니다. 마스크 묻어남에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묻어났고 생각한 것보다 덜 찍혀놨어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그냥 전체적으로 피부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투명한 유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피부 표현이 진짜 작살난다. 작살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 바르면서 느낀 건데 퍼프 찍힘 현상이 있을 법도 한데 퍼프 찍힘 현상이 없어요.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눌러서 해도 찍힘이 없네? 그쵸? 세상 매끈하게만 올라가죠. 5시 8분이고요. 5시간 후에 지속력 무너짐 수정 화장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따 만나요. 지금 시간은 10시 6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봐도 지금 광이 미쳤죠? 줌인 해가지고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볼 부분은 예쁘게 남아있어요. 너무 다행인 건 최근에 썼던 글로우 쿠션들은 대부분 속건조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롬앤 베어 워터 쿠션은 속건조가 없더라고요. 온 얼굴이 더 번쩍번쩍거리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예쁜 광이었는데 제 피부에 유분이 나오면서 개기름이 낀 것 같은 표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요 정도까진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지금 팔자에 이렇게 광이 있고 막 더럽게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눈가 밑에 꼈다거나 코 옆에 꼈다거나 팔자에 뭉쳤다거나 턱 부분에 뭉쳤다거나 하는 거 없이 더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녹아내리는 타입은 아니고 살짝 제 피부에 몽골몽골 뭉칠랑 말랑 하는 그런 타입이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기름이 올라오니까 저처럼 수부지 분들이나 지성 분들이 사용하시려면 파우더 처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너짐은 크게 없었고요. 지속력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거 단점이 있어요. 요게 제 쿠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았다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요거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왼쪽을 수정 먼저 해줄게요. 눌러주시고 양 조절해주시고 이때 밀어 바르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유분이 있고 피부에 남아있는 쿠션들이 있기 때문에 밀어 바르면 밀리거나 피부 표현이 예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크닝 뭐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두꺼워지는 것도 못 느끼겠어요. 개기름을 잡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한번 해주고 파우더 처리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턱 쪽이나 볼 쪽은 굉장히 예쁘게 수정이 됐어요, 여러분. 코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 예쁘지 않게 올라갔어요. 끼임과 몽골몽골 막 코 모공에 막 낀 게 보이거든요. 이쪽은 너무 예쁘게 됐는데 코 부분 수정이 조금 더러웠다. 오늘 하루 롬앤베어 워터 쿠션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속력도 괜찮고 무너짐도 괜찮았지만 수정
부분에서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코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피부 표현이 아직도 너무 예쁩니다. 지금까지 롬앤 쿠션을 다 써봤어요. 롬앤에서 나왔던 쿠션을 다 사용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롬앤 쿠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쁜 아침보다는 나가서 수정할 때 촉촉하고 얇게 수정하는 용으로 저는 조금 더 잘 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오늘 롬앤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